항산화 작용. 브로콜리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 예방과 노화 지연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브로콜리는 풍부한 비타민C, 비타민K, 항산화제와 함께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항염증 효과. 브로콜리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만성염증 상태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 브로콜리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K, 칼륨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소화 촉진. 브로콜리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브로콜리는 섬유질과 설포라판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 지원. 비타민K와 칼슘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 기여하여 골밀도를 지원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의 부작용 3가지. 가스와 소화의 불편함. 브로콜리의 섬유질과 활성 화합물 때문에 브로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스와 소화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브로콜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초기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갑상선 문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갑상선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